존경하는 신상진 위원님, 윤소아 위원님, 김광수 위원님 순서입니다. 네, 존경합니다. 네, 긴급한 뭐 사안이나 법률과 관계없지만 하나 좀 요구하겠습니다. 저희 동네 지역구에서 며칠 전에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5세 남아가 5세 여아를 아주 성폭행 뭐 이런 일이 있어서 기사에 난 거 혹시 아십니까? 네, 기사는 봤습니다. 그 어떻게 뭐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? 저희들 그 사실을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그 성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도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전문가 사이에서 아이들이 그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렇게 우리가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 그런 관점에 봐서는 안 되고 하나의 그 발달 과정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 너무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 저희들이 좀 더 그 사실 확인 이후에 전문가들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장관님 그런 거 선입관 판단을 갖지 마시고 네. 그 여아의 이제 그 부모가 느끼는 또 아이한테 듣고 느끼는 그게 상당히 원 내에서 또 원 밖에서 이런 주거 환경적 아파트 동네에서도 이게 몇 차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아주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는 걸 좀 이해하시고 네. 예 그렇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뭐 그런 그 아동의 그 나이 또래에 있을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선입관 갖지 마시고 좀 객관적으로 이 실태를 좀 조사하시고 네. 전국적으로도 또 이런 어린이집에 그러한 또 선생님의 무슨 또 그런 또 어쩌다 있는 가혹한 무슨 이런 행위는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아동끼리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CCTV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대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차제해 좀 실태 조사 좀 하시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좀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. 그렇게 하겠습니까? 예, 그 오늘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사실 그 문제 전후에 사실 전문가들 몇 분 만나 받았습니다. 아동 그 성에 대해서 현장을 좀 보시도록 하세요. 예, 예, 그 전문가들이 뭐 구체적으로 벌어진 그런 상황보다도 그런 뭐 이론적인 이런 거에 많이 또 치우칠 수가 있으니까 네. 또 거기에 너무 또 선입관 갖지 마시고 전문가가 모든 게 아닙니다. 현장이 전문가입니다. 현장이 제일 네. 중요한 전문이고 봐주시기 바라고.